가게 되더라고요. 김혜진도 그 목걸이 많이 좋아했어요. 동생 생각난다고.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? 예. 언니랑은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? 꼭 친한 건 아니고. 이런 모습 보면 당신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요? 나 같은 괴물을 낳은 엄마 마음은 어떨까 물었어요. 괴물이요? 우리 엄마는 다섯 살 때 집을 나갔는데 그 이유를 김혜진이 알려준 거예요. 내가 괴물이라서 우리 엄마가 날 버린 거라고. 울지 마요. 날 낳아준 엄마는 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.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. 위로가 되더라고요. 김혜진 참 착하고 친절했는데 정말 그렇게 죽으면 안 됐었는데. 엄마가 죽이려 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? 네. 예뻐요. 김혜진만큼 예뻐요. 김혜진도 그곳에서 기다릴 때 참 예뻤는데. 기다리다니요? 항상 같은 시간에 거기에 서 있었어요. 누굴 기다렸는데요? 그 남자겠죠? 둘이 만났으니까. 해원철강 석유현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누군진 잘 모르고요. 어쨌든 김혜진이 참 예뻤다고요.